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0.1% 성장하는 데 그친 것에 대해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출이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, 자동차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.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과 주요국 경기, 중동 사태, 주력 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특히 글로벌 경쟁 구도와 시장 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시사했습니다.